자, 오늘 양팀의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 현대입니다. 조수혁 골키퍼가 출전합니다. 수비 라인에 이명재, 강민수, 임종은, 정동호. 미드필더에는 박용우와 믹스, 김승준, 한승규, 김인성. 최전방 원톱에는 주니오 선수가 출전합니다. FC서울은 양한빈 골키퍼가 출전했습니다. 수비 라인에 윤석영, 김원균, 김동우, 박동진. 미드필더 라인은 황기욱, 정현철, 고요한, 조영욱, 안델손. 최전방에 마티치입니다. 현재 리그 3위 울산현대 그리고 리그 7위를 기록하고 있는 FC서울입니다. 양팀의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FC서울 오른쪽에 울산현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각선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자, 굴절됐어요.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믹스가 가운데로 넣었습니다. 한승규 열렸죠? 열렸습니다. 오른발 스팅! 쉽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왼쪽 한번 접었습니다. 이명재 왼발로 직접 때립니다. 골키퍼 펀칭. 앞서 이명재 선수의 슈팅 장면인데요. 한국에서 날라오는 슈팅이었지만 골키퍼들이 그래도 제일 편하게 막을 수 있는 구질이에요. 네. 뛰는 선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연결. 정동호 대각선 크로스 길게 연결됐습니다. 박사죠. 한번 꺾어놓고 왼발 접습니다. 오른발 슈팅 막힙니다. 업사이드죠? 네. 김승준 선수도 상당히 아쉬워하는데요. 통하지 않았습니다. 주니오 넘어집니다. 반칙 선언되지 않았어요. 오른쪽에 고요한 찍어 차줍니다. 헤딩! 오! 막았습니다! 조수혁의 선방 그리고 끝까지 처리합니다. 자, 지금은 공을 가슴으로 막았어요. 이 자체는 조금 의문이 되는데 예. 이런 이유는 뭐냐면 스텝을 밟을 때 그 타이밍이 늦다 보니까 네. 손 따라갈 수 있는 자세가 되지 못했던 얘기죠. 축구의 대세가 됐죠. 그렇죠. 미들 라인은 어디 쪽으로 붙냐면 미들 디펜스 쪽으로 붙는 게 아니고 공격적으로 붙어야죠. 박스 안쪽입니다. 그대로 나갔습니다. 김동 감독이 좋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 유기적인 플레이를 만들면서 상대의 뒷공간을 확실하게 노리고 있는 장면들이 좋은 거죠. 네. 예. 많은 팀들이 이제 승리를 많이 가져가요. 한번 접었어요. 마티치입니다. 밀어주고 고요한 왼발 슛 옆금으로 때렸습니다. 오늘 마무리 작업을 할 때 마티치가 고야서 들어올 때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곳으로 바로 패스를 줄 거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김인성을 따돌리고 슈팅을 시도했었던 고요한인데요. 뒤쪽에서 믹스 가운데로 줍니다. 악정면. 자, 주니어 막힙니다. 김원균 선수가 몸을 날리면서 슈팅을 저지합니다.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만들죠. 윤석영 띄워줍니다. 헤딩. 뒤쪽 살고. 반대편. 거들했어요. 안됐손. 자, 그러나 일단 휘슬이 울렸습니다. 상당히 아쉬워하는 이윤룡 감독 대행. 자, 슈팅은 가져가지 못했고요. 뒤에서 다가옵니다. 오른발 슈팅 떴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수비 한 차례 성공을 한 거잖아요. 박스 안쪽 진입. 다가옵니다. 오른발 슛. 빗나갑니다. 김인성의 슈팅. 울산은 지금 뭔가 될듯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한성규가 나오면서 돌려놨던 패스는 절묘했죠. 네. 경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울산 역시도 지금 100% 마음먹은 대로는 이 지금 경기의 분위기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 하프라인 위쪽에 울산 선수가 꽤 많아요. 왼쪽 김성준. 측면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가운데로 연결. 이쪽. 골 잡았어요. 김성규 슛! 골! 한승규의 선취골! 한성규의 움직임 오늘 좋았죠. 네. 올 시즌 두 번째 골을 뽑아내고 있는 한성규입니다. 한성규는 두 번 정도 동료에게 만들어졌다가 네. 결국은 본인이 해결하네요. 슈팅 타이밍을 저지하기 위해서 윤석영 선수가 방해를 하긴 했습니다만 절묘하게 다리 사이로 공을 빼내고 있는 한성규입니다. 이제 스코어는 1-0. 안델손이 왼쪽으로 공을 보냅니다. 마티치. 크로스 올립니다. 헤딩! 오! 뒤로 빠졌습니다. 가운데로 살아있죠? 주니어 골키퍼 다 돌렸어요. 주니어 슈팅! 골! 들어갔습니다. 자, 먼저 들어갔어요. 예, 주니어의 득점이 인정됩니다. 완벽한 개인기로 뽑아낸 주니어의 득점. 그리고 저런 각도에서 때려넣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대단한 집중을 보여줬던 주니어네요. 그렇습니다. 올 시즌 본인의 리그 14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주니어입니다. 두 번의 컨트롤 이후에 때렸었는데 예. 이 각도에서는 원래 바깥쪽으로 힘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예.
아, 대단히 감각적인 슈팅이었네요. 수비수 키를 넘겨서 골대 안쪽으로 공을 집어넣습니다. 지금 서울이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것조차도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접촉이 있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볼사가 있죠. 오른쪽 크로스 올라갑니다. 있죠. 왼쪽 슈팅. 믹스. 막혔어요. 믹스. 골. 3대0을 만들어둔 수단 현대. 믹스는 오늘 경기에서 K리그 데뷔골을 뽑아냅니다. 골치 앞서 얘기했지만 전반전 경기력을 봤을 때는 줄 수가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울산 현대예요. 네. 파울이었지만 좋은 장면에서 인플레이 그대로 연결시켰었고. 예. 오늘 한승진 발끝에서 다 만들어지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빗맞은 공이 그 스핀이 걸리면서 오히려 믹스 쪽으로 공이 빠르게 전달됐어요. 자, 팀 동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축하를 해주고 있는 모습. 믹스의 추가골. 이제 스코어는 3대0.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전반전 경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한성규 주니오 믹스의 연속골. 전반전을 3대0으로 리드하게 되는 울산 현대입니다. 먼저 교체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변화를 선택하고 있는 MC 서울입니다. 자, 이제 후반전 경기입니다. 양팀 진영을 바꿨습니다. 화면 왼쪽에 울산, 오른쪽에 서울입니다. 신진호. 자, 왼쪽엔 이상호가 있는데요. 이상호. 정동호가 앞을 막고 있습니다. 뒤쪽. 톡톡 치면서 빠져나갑니다. 황기욱 박사쪽. 좋았죠? 반대편으로. 헤딩. 먼 거리에서 때립니다만 그대로 빗나갔습니다. 후반전 이상호와 신진호를 투입하면서 새로운 활력소를 얻고 있는 FC 서울. 자, 연결이 됐는데요. 자, 볼만 빼냈습니다. 한성규죠? 한성규. 왼쪽 뛰는 선수 있어요. 한성규 슈팅! 막았습니다! 양한민의 선방! 잘 때리고 잘 막았죠? 네. 지금 김동 감독은 골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한성규도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죠. 바깥쪽에서 돌아나가는 선택이 줄지 안쪽으로 때렸죠. 네. 양한민이 몸을 날리면서 공을 쳐냅니다. 자, 이근호 선수가 준비가 됐군요. 김승준을 뺍니다. 오늘 왼쪽 측면에서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볐던 김승준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골 터치. 그리고 내줍니다. 한승규 가운데로 주니어. 주니어 슈팅! 골! 멀티골 주니어! 일단 준혁을 만들어낼 때는 한성규가 또 있네요. 네. 오늘 경기 본인의 두 번째 골 그리고 팀의 네 번째 골을 뽑아내고 있는 준혁입니다. 스코어는 4대0. 백라인에서 만들어오는 빌드업 자체가 한성규까지 연결되면 마무리 작업은 여기서 또 시작되는 거죠. 네. 지금도 잘 돌려놨죠. 지금도 좋았던 게 같이 들어가면서 김동우 선수를 끌고 들어갔었거든요. 예. 골키퍼의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갔던 또 한성규였죠. 그렇군요. 오늘 경기에서만 두 골. 이번 시즌 리그 15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주니오입니다. 두 손을 모두 들었고, 지금 킥을 하려다가 미끄러졌어요.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프로킥 올라갑니다. 뒤로 빠졌는데요. 헤딩. 믹스가 뒤로. 조세호 골키퍼. 터치 길어요. 자, 뒤쪽 골대 비었습니다. 얼마 슛 막았어요. 다시 한번 슈팅. 빗나갑니다. 자, 지금은 조세호 골키퍼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왔는데 앱서울이 득점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한 차례 수비에게 막혔고 이상호 선수의 슈팅이었죠. 마지막 슈팅까지 골대를 외면했습니다. 믹스에게. 자, 넘어졌는데요. 반칙은 아닙니다. 조용국 빠르게 올라가서 오른쪽 안대손. 안대손! 빗나갑니다. 신진호 터치아웃.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코너킥 뒤쪽 헤딩!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한 골 많이 하는 FC 서울. 교체 투입된 이상우가 만회 골을 뽑아냅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표정이 좀 굳어있는 이을용 감독 대행인데요. 이제 스코어는 4대1. 일단 김동호의 첫 헤드가 좋았고요. 네. 이상호의 집중력도 좋았네요. 그렇습니다. 올 시즌 본인은 두 번째 골을 뽑아내고 있는 이상호. 이제 스코어 4대1. 점수차는 석점차. 결국은 셀티스 과정에서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서울입니다. 자, 끝까지 따냈어요. 이상호 가운데 신진호에게. 신진호. 측면으로 밀었습니다. 땅볼 크로스 슈팅! 박혁고 걷어내나요?
자, 외곽 처리 단칙 선언됩니다. 자, 일단 마티치는 전혀 고의적인 상황은 아니다. 아, 그리고 파울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어필이었는데 역수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선택지가 넓은데요. 오른쪽 주니어에게 주니어 슈팅 떴습니다. 먼 거리 안데손 빗나갔습니다. 감독이 바뀐 이후에 좋았던 흐름을 탔었던 FC서울인데 지금 다시 그 좋았던 흐름은 끊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신진호 코너킥 올려줍니다. 한 번 더! 슈팅! 빗나갑니다. 신진호 앞쪽으로 자, 잘 돌아섰어요. 송진영 왼발 슈팅! 약했습니다. 상당히 아쉬워하는 송진영. 아니, 이상호 선수의 그 방향성을 함께하지 못했다면 아마 송진영이 내줬을 거예요. 빠르게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 진입. 주니어! 주니어! 막혔어요! 다시 한 번! 슈팅! 골! 아, 하지만 그 전에 반칙이 선언됐던 모양인데요. 자, 득점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주니어의 해트트릭 도전. 아쉬움을 삼키게 되는 주니어입니다. 조수엽 골키퍼가 나갑니다. 규영대 선수가 들어갑니다. 두 명 사이로 공 빼냈습니다. 공격수자 3명, 수비도 3명. 벗겨냅니다. 황민수 빠릅니다. 오! 오, 대장인가요? 오! 레드카드가 나왔군요. 이 장면인데요. 자, 결국에는 김원균 선수가 레드카드를 받게 되면서 경기에서 퇴장당합니다. 주니오, 믹스, 그리고 이명재가 뒤쪽에 있는데요. 그대로 프리킥! 막았습니다. 자, 직접 슈팅을 노려봤는데 골과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최종 스코어는 4-1. 울산 현대가 승점 3점을 가져갑니다.